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황덕상 교수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이 오는 원인은 우리가 생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호르몬 변화도 오고 우리 몸에서 피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골반 내에 다른 질환이 없어도 우리가 근수축 호르몬이 나오면서 강한 근육이 수축돼서 통증이 오게 되는 그런 것이 원발성 생리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속발성 또는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그 자궁 내 어떤 문제들, 자궁 근종이라든지 뭐 성근종이라든지 내막증이라든지 골반 쪽이 여성 그런 질환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리통을 말합니다. 네, 생리통은 생리 전후로 하복통이 나타나고 굉장히 경련성으로 오게 되고 또는 뭐 아랫배 쪽으로 다리 쪽까지도 방산통이 있어서 뭐 밑이 빠진다고 하는 그런 통증들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원발성 생리통인 경우에는 초경부터 또는 초경하고 나서 한 12개월 이내에 통증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리통이 약해지거나 또는 분만 후에 사라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통증의 양상도 하루 첫째 날과 둘째 날 이때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신적인 증상들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미식거리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이러한 증상들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발성 월병통인 경우에는 다른 기질적인 그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이 좀 더 강하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뿐만 아니라 뭐 3, 4일 이후까지도 좀 통증이 강하게 지속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진통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통증의 양상도 이것만을 통해서 원발성과 속발성 생리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꼭 필수적입니다. 네. 생리통 자체가 있으면은 생리 시에 굉장히 뭐 하복통도 있고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복통이 있거나 또는 다른 전신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힘든데요. 원발성 생리통인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좀 나쁘거나 어떤 생활이 안 되는 또 일과가 힘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속발성인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기질적인 질환들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종이라든지 또는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또는 골반에 있는 다양한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의 원인들을 꼭 찾아야지만 이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런 한의학적인 방법을 치료를 하는데요. 그럴 때 단순 진통제만으로 진통하는 효과를 얻는 게 아니라 한의학의 이론에 따라서 불통 즉 통, 불령 즉 통이라고 하는 이론에 따라 치료를 하는데요. 바로 불통 즉 통이라고 하는 이론은 뭔가 돌지 않고 막혀 있는 것들을 그럴 때 생리통에 오게 되는 것 또는 불령 즉 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령, 조화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해져서 생리 때 피가 나가면서 피가 부족해지거나 했을 때 통증이 오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통 즉 통한 경우에는 어�열을 풀어주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는 그런 약제들과 침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령 즉 통 뭔가 부족할 때는 보혈시켜주는 약제들을 써서 그런 처방으로 침과 또는 뜸과 함께 그런 생리통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생리통은 원발성과 속발성일 경우에 치료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몸에서 냉증이라 그래서 몸을 차게 하거나 아랫배가 차게 하거나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또 생리통을 재발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일찍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